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수하고 종목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그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 한번 또 기름을 갖다 한번 더 부었죠.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지난번에 금요일 유튜브 방송에서도 현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장은 당분간 좀 어려울 것이다 예측했는데 이렇게까지 오늘 심하게 발목을 잡을지는 몰랐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어려움의 국면에 처해 있고요. 특히 신용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 개인들의 또 지옥으로 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으로 일단 연출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뭐 오늘 시장은 그 어제 뉴스가 나온 것이 그거였었죠. 일본의 수출 규제,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에 이어서 트럼프가 26일 날 한국 등 부자 나라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혜택을 받는 못 받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 이것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트럼프의 저기로 인해서 오늘 지수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또 이래서 농협 분야에 우리가 그동안에 직불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농업 보조금을 그걸 못 받도록 이제 축소 압력을 받을 것으로 상당히 어떤 농민들의 반란이 반발이 심해질 것으로 어려운 국면에 처했습니다. 예, OECD 빨리 가입하고 나서 이런 어려움이 다 극복하기 나라가 부강해질 때까지 너무 성급하게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후회도 되겠지만 어쨌든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이것들이 이제 힘들게 어려운 상황으로 갔습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중국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정부 보조금 지원하는 거, 그걸 막고, 두 번째는 뭐죠? 수출, 기술 굴기에 대한 탈취,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두 가지 요건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야만, 법을 개정해서 보장되어야만 화해도 풀어주겠다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중국과의 협상 자리에 또다시 갔지만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직도 아무도 모르고요. 좀 더 길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이 아쉬운 문제가 났고요. 자, 농업 어민들이 만약에 이것이 90일 내에 진전이 없으면 일방 중지하겠다. 지위를 잃으면 150개의 우대 조치가 사라진다는 것이 특히 농산물 타격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측이 되죠. FTA 할 때도 사실은 미국과의 관계가 농산물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문제, 이것이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대두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또 삼성의 대규모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제 7나노급 2위 공정이 일본 규제로 인해서 차질을 빚자 이 틈을 타서 그동안에 삼성 견제에 항상 힘들어했던 TSMC가 TSMC를 물리죠. 이기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탁 생산 파운드리 사업을 대규모 하기 위해서 133조를 투자했는데 일단 포토레지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지난번에 대만의 TSMC가 불량을 갖다 처리하는 6,5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손실을 봤습니다. 감광액이 오염으로. 어쨌든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대만의 TSMC는 삼성전자가 이기에 일본에서 규제를 가하면서 3,000명이라는 신규 채용을 통해서 사업을 더 확장하려고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액도 94.9% 늘려서 올해 4조 4,348억을 투자를 늘린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견제를 자개해서 더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2위 공정이 멈춰서서 고객들이 다 떠날 것이라 이렇게 업황하면서 자기네들은 더 강화시켜서 또 확고히 가겠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7나노급에서 10나노까지 나갔는데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그다음에 포토레지스트가 이제 가장 요즘에 강하게 상승한 것이 이제 경인양행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그 감광액에 대한 원자재를 공급한 전 세계 30%를 공급한다는 이런 뉴스가 나가면서 그다음에 일본 기업의 뭐 고순도의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 경인양행이 이제 원자재를 납품하지 않으면 어떡할 것인가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에서 경인양행의 그 포토레스 원자재에 대한 수출 그것이 지금 여당에서 가서 실제로 이 상담을 한것 때문에 이것이 상한가를 갖고요. 오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는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도 그렇고요. 또 지금 뭐 일각에서 인터넷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후성은 뭐 삼성전자에 납품하지 않는다 뭐 그다음에 액침가스를 또 무슨 뭐 솔브레인은 역시 뭐 불산과 액체와 그다음에 수소가스 액침가스인 불화수소하고는 별개로 쳐서 지난번에 그 키움증권에서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지금 소송 문제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죠. 자, 어쨌든 뭔가가 지금 솔브레인을 보면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고 개인들이 주저와서 오늘 많이 떨어뜨렸죠. 그렇지만 뭐 종목 잠정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제 서서히 그동안에는 사지 않았던 것이 뭔가가 이제 서서히 기관이 매수가다 뭐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팔았죠. 그렇지만 나쁘지 않다. 따라서 서서히 매수가 들어오는 입장에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일단 9월 말에 완공된다는 애칭가스 증설이 작년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업의 재무 분석을 가보면 투자가 작년에 상당히 많이 해서 2천억이나 2024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증설한 것이 결국 9월 말에 완공되면서 이것이 아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쪽 거기다가 이제 SK 하이닉스 역시 그냥 있었던 건 아니고요. SK OCI 머티리얼스 갖고 온 SK 머티리얼즈가 SK 머티리얼즈가 역시 애칭가스를 만드는 기업으로다가 얘가 자리매김하면서 상당히 그 지금도 더 가야 될 상황을 벌어지고 있죠. 요것도 지금 OCI 머티리얼즈를 인수해서 이제 SK 머티리얼즈로 바꾸면서 애칭가스를 대규모 생산해서 납품하는 기업으로 이제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애칭가스와 포토레지스트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폴리이미드 폴리오린 폴리이미드가 SKC가 SKC와 코오롱이 합쳐서 SKC 코오롱 PR을 50대 50 만들어서 이것을 아마 그 매각을 지금 권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외국에서는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UTG라고 강화 방망유리로다가 독일 솔트산가요? 유리 방망유리로다가 이제 그 다시 그 폴리미드에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은 조금 빨라진 것은 뭐냐면 상당히 화면도 더 좋고 그러는데 공률 문제가 아직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률 문제가 우리나라도 UTI가 갖고 있죠. 공률 문제가 2R 정도가 되는데 1.5R 정도가 돼야 갤럭시 폴드의 공률을 갖다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디까지 나갈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UTI는 이미 2R의 공률을 갖고 있는 신제품 필름을 유리 필름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5kg짜리 쇠구슬로다가 그것을 한번 떨어뜨려 봐서 1m에서 떨어뜨려서 깨지는지 실험했는데 전혀 뭐 지장을 안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죠? 곡률이 그 상당히 얇은 거 그런 경우에는 유리가 박살나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어쨌든 이 곡률이가 2R에서 1.5R까지 낮춰야 되는 문제가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일본이 파운드리 사업을 이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시바 역시도 지금 3 회사의 컨소시엄, 미국, 그다음에 일본, 한국의 하이닉스 3 회사의 세 나라가 컨소시엄으로 그것을 인수하고 지금 가고 있죠. 그런 것들이 뭐 하이닉스도 돈을 투자했지만 아쉬운 것은 기술을 가져오기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고 그것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가져오려고 사실은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 그 지금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반도체 소재 기업들의 검증하는 데 2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문제 또 나노급 EUV용 7나노급 이상의 파운드리 사업하기 위해서는 그런 반도체 소재들에 대한 그 대규모 물량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물론 인텔에서도 한국에 와서 일단 TSMC가 두 번의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2월달하고 그때 당시에 4월달인가요? 잘뭐 6,500 손실 난건 관광의 오염 때문에 그랬고 또한 번은 정전이 되면서 또 손실을 낸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 도시바도 지금 정전이 돼서 그것을 복구하느라 힘든 상황이 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만약 이거를 하게 되면 정말 일본에서는 비상이 걸린 거고 자기네는 반도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반도체 세 가지가 기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 미국에 합병하면서 팔려가지고 결국 일본이 이제는 굉장히 어려움의 측면에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을 갖다 이번에 타격을 못 주면 어렵지 않겠나. 이래서 아마 특히 더이 삼성전자를 갖다가 더 압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전 세계 시장이 그래도 상승했는데, 우리 시장만 완전히 바닥에서 헤매서 가보지도 못하는 이런 악순환에 걸려 있고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도 엄청나게 들었는데, 지금 지수의 역량, 그 다음에 이렇게 폭락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제도 오늘 어제, 주말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2,000개 종목을 차트를 전부 봤는데 굉장히 아픕니다. 특히나 부실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7, 80% 손실 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좋은 종목이든 아닌 종목이든 지수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또 오늘도 전체적인 하락하면서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도 지금 다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하이닉스 역시 이번에 굉장히 실적이 어닝 쇼크를 냈죠. 자, 어쨌든 그래서 반도체는 어쨌든 그 지금 그 삼성전자도 11% 이상의 D램 반도체 그 재고 정리하는데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서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나스닥 지수가 강하게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이런 두 가지 악재가 나오면서 더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 솔브레인, 후성, 또 ENF 테크놀로지도 역시 그 뭐죠? 에칭가스도 만들지만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거 동진 세미캠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럼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4, 4분기 가서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추측이 되니까 그렇게 어렵게 힘들고 자꾸 팔고 그다음에 손절하고 그러지 마시고 비중을 지켜. 세 가지 원칙. 비중의 원칙, 그다음에 분산의 원칙, 또 자금 관리 원칙 중에서 이럴 때 현금 보유하라고 지난번에 금요일 날도 유튜브 방송하면서 시장이 당분간 더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강력하게 보유해서 이제 추세 전환을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상당히 현명하다. 그때부터 매수가 다 모은다는 건 늦지 않다. 어쨌든 그래서 일본은 지금 뭐 고위급 회담을 하려고 해도 일본에서 지금 그 뭐죠?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아베가 얘기하면서 상당히 시장은 어려운 국면에 가 있다.
이렇게 와서 당분간도 더 어렵지 않을까. 아마 고위급 회담 정상회담도 안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그저 강력하게 발언하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직면에 지금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그래도 버티고 있는 종목이 업종에서는 5G,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자동차주, 그 다음에 전기전자, 그 다음에 운송장비. 자동차는, 현대자동차는 실적이 개선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현대자동차 그 장비주들이 좀 반등을 해서 지금은 그나마 다른 업종에 있는 종목보다는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 장비 역시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나 업종에 비해서는 강하다. 이렇게 봐서, 오늘도 한번 볼까요? OE 솔루션이라든지, 그죠? 또 KMW라든지, 또 RFHIC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래도 주도주는 아직도 강하지만 전체적으로 종목과 지수가 떨어져서 상당히 아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까지 만약에 백색 국가를 제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첨단 소재라든지 전자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질 것으로 예측이 돼서 지금 그다음에 공작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어려움을 겪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 수혜주들이 지금 상당히 조금씩은 움직이고 있지만 첨단 소재는 그 뭐죠? 그다음에 EUV용 그 파우치 필름 거기다가 공작기계 그다음에 전자에 그 해당되는 것이 이제 백색구가 제기하면 항법장치라든지 센서라든지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문제가 생길 거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탄소섬유 관련주도 역시 탄소섬유에 대해서도 지금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직면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그런데 뭐 일본도 역시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만약에 경인양행이 감강제에 대한 원재료를 갖다가 수출을 안 하게 되면 그 역시도 어려우는 그래서 글로벌 기업은 어느 하나가 아니라 서로 엮이고 이어서 이어지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해서 결코 일본도 좋지 못하다는 거또 77인의 일본 지식인들이 빨리 규제를 이거 풀어라 아베 정부한테 서명운동을 벌리는까지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론을 어떻게든지 조작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징역 판결을 해결 안 하면 한일 정상회담도 안 하다. 산케이 신문에 보도하고 아베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EUV에 대한 그 포토레지스트는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이 물론 인프리아는 저 미국 기업에도 삼성전자가 투자했지만 역시 물량 확보가 있어야 그것을 사업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적은 양 갖고 안 되고 또 일본에서 90일의 제한을 뒀기 때문에 90일 동안 만약에 허가 안 나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실제 사업이 차질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고요. 네덜란드에서는 ASML 기업에서 또이 비메모리 EUV용 산업이 80%를 점유하고 전 세계에 그 기계를 갖고 오는 것이 한 대에 2천억이라는 돈을 제출해 저기 사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그걸 많이 샀을 때 우리는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물량 확보가 돼야 포토레지스트라든지 에칭가스를 이런 것들이 물량 확보가 돼야 최소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아마 더 굉장히 지금 서두르는 게 아닌가. 거기다가 일본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타격을 받는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잘 극복할 거라고 일단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자,
어쨌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그다음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아마 예,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죠? 이렇게 보여져서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동진세미케미라든지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조건으로 여러분이 가시면 결코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요. 욕심내서 그냥 왕창 산다든지 그런 것만 안 한다면 예, 여러분이 투자에 있어서 오히려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오늘도 유료원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 현금 확보를 안 했지만 이번 시장이 폭락하면서 한 분은 저한테 전문가님 이번에 확실하게 제가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예, 추세가 전환할 때 그때 이제 매수에 들어가려고 돈을 지금 확보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안 팔았나요? 그랬더니 예, 안 팔고 지금 시장만 돌았으면 제가 확실하게 배팅하려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멋지십니다. 지난번에 한번 2018년에 시장이 폭락했을 때 처절하게 경험을 했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면서 멋진 예, 뭐죠? 자금을 확보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사실 쉽지 않죠. 저는 끊임없이 우리 일원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사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보유해놓고 추가 매수할 준비로 와서 현금을 확보하는 게 당연히 후자가 훨씬 좋죠. 그렇다면 기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 가장 그렇죠? 시장이라는 것은 가장 위기가 왔을 때 최악의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기회라는 거. 그 기회는 결국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땐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책자는 시장의 역사를 쓴 책들을 한 번씩 읽으면서 이때 마음적으로도 다짐하시면서 강력하게 그 뭐죠? 강한 마인드를 가져간다면 결국 시장이 돌아왔을 때 추가 매수해서 돈을 더벌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주가는 호재가 뭐죠? 싸다는 거잖아요. 근데 싸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그 부실 종목이 결국은 여러분을 덮쳐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이거를 사가지고 상당히 지금 아파하는데요. 8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저한테 와서 진단받던 2017년인데요. 이때 이미 예 5천만 4,500에서 5천 정도 이뤘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더 많이 떨어져서 지금 상당히 아플 겁니다. 지금 거의 뭐다 날라간 게 아니라 1,000만 원 정도 남았을까요? 이래서 부실 종목을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이 좋은 종목도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왜요? 그래서 캠피쇼가 자기 그 17가지 미신에서 뭐라고 그러죠? 좋은 종목이 떨어졌다고 해서 다시 재상승할 때는 순식간에 100% 이상 줘서 여러분의 수익을 복구하는데 부실 종목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다 팔고 나서 현금 확보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오는 거냐? 막상 주가가 강력하게 재상승할 때는 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갈 데 없는 주식은 올라갈 데도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 강하게 상승할 때는 그러다 말겠지 그래서 주춤하다가 사질 못해서 순식간에 100% 나가면 그때 돈을 벌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중에 큰 착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식 투자의 17가지 미신, 그죠? 예, 캠피쇼의 책이라든지 또 뭐죠? 금융 투자의 위기인가요? 금융 투기의 역사 이런 책들을 한 번씩 읽는다면 여러분이 시장의 아픈 시기에 어떻게 겨내왔는지 어떻게 들고 가는 원리를 이해하면서 강력하게 좋은 종목은 보유해서 수익을 더 크게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가 현금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부실 종목은 오히려라도 예,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저는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제뭐또 하나의 규제가 뭐 전기차도 규제를 가고 뭐 규제가 일본으로 인해서 8월 2일 날인가요? 8월 1일 가기에서 어떤 결정을 낼지가 아마 그 전망 자세 때문에 특히 지금 거래량도 전체적인 시장 거래량도 상당히 약화돼 있죠.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눈치를 보는 싸움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죠? 그래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요. 시장이 돌았을 때까지 여러분은 그것을 돌아서서 갈때 추가 매수해서 강력한 그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기회가 서서히 다가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역발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이제는 좋은 종목을 들고 있다면 추세가 전환했을 때 그거 살수 있는 용기와 배짱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내용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씩 이제는 제가 차트에 대한 거 조금씩 할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여러분한테 효과를 주는 그런 투자 방법. 그런데 이럴 때는요, 차트고 뭐고 다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대폭락이 나갈 때는 차트가 됐고 매물대가 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보조지표가 어떻게 돼서 그런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기 뭐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큰 여러분한테 도움을 안 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들고 가야 될 것이야? 부실 종목이 아닌 우량한 종목을 들고 가면 시장이 돌아섰을 때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것을 잊지 말자. 절대로 우량한 기업은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갈수 있는 용기와 배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예,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는 데 대한 여러분의 보상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여러분을 투자의 안내자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 투자로 수익 내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